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Node.js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 AWS의 AP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Node.js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Node.js를 설치하는 것은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수업은 리눅스 배포판 중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EC2에는 우분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제 동영상을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하시면 뭐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우분투에서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운로드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밑에 보시면 Installing Node.js via Package Mana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분투는 Debian and Ubuntu Based Linux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Node.js 버전 중에 4 버전 때는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는 뜻이고 5 버전 때는 이렇게 설치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저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Node.js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환경은 EC2 인스턴스의 Ubuntu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그런 컴퓨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을 카피를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저의 우분투 컴퓨터에 이렇게 실행을 한 모습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자, sudo apt-get install 그리고 node.j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노드가 설치가 되고요. 제가 node-v를 하면 node.js 5.6 버전이 현재 저는 설치된 상태입니다. 자, 버전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히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opt라는 디렉토리 밑에 mkdir 그리고 o2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되면 o2라는 디렉토리를 제가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이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현재 저는 우분투라는 사용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chown 오너를 체인지하는 거죠. 우분투로 현재 디렉토리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npm 그리고 init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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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를 계속 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렉토리가 npm의 기본적인 세팅이 다된 상태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고요. 이 파일에는 현재 제가 저 디렉토리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Node.js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 또 프레임워크가 바로 Express.j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Express.js를 먼저 선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npm install express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 np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express를
현재 저희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명령이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노드 모듈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노드 모듈스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익스프레스라는 것이고 저기 있는 다른 것들은 이 익스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즉 익스프레스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여기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한번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시켜 볼게요. 자, vi 앱 그리고 js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express는 require 그리고 express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var 앱은 express를 다시 실행하면, 함수를 실행하면 저 함수는 앱이라는 변수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담아 놓게 됩니다. 그럼 저앱 안에서 제가 get 하고서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게 되면 최상위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의 Node.js 프로젝트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을 때그 사람이 이렇게 슬래시 홈이죠. 최상위 디렉토리죠. 이 프로젝트, 이웹 애플리케이션의 최상위 디렉토리로 바로 접근을 했으면 요 펑션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펑션은 첫 번째 인자는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는 객체. 두 번째는 자, 응답을 할 때, 시스템에게 보내주는 그런 객체. 이렇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두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콜백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루트로 들어왔을 때 사용자에게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보내주고 싶으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인 res에다가 sen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메소드를 호출해줄 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주면 Node.js는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사용자에게 전송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Node.js 애플리케이션이 이쪽에 웹서버로도 동작하게 하려면 app.listen, listen 그리고 80 이렇게 하면 이 사용자가 요청해서 들어올 때, 우리 서버로 들어올 때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우리가 작성한 이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자, function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console.log를 해서 커넥션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onnected 그리고 80 포트 저장. 그 다음에 node app.js를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1024번 포트 이하의 포트는 루트 권한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sudo node 그 다음에 app.js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connected 80포트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쓰고 있는데 이 인스턴스에 IP를 입력하고 그리고 80이라고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출력되면 성공적으로 작업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Node.js의 Express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페이지를 서비스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API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런 API들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